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진정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만한 그런 고백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대한 일들을 행하실 주님만을 기대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예수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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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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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 이름에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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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전심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더욱더 전심으로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예,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약했고 아멘. 그 피로 죄 씻고 우리 승리 얻었네. 아멘. 죄악의 권세 끊고 예수 승리하셨네.
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의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승리하신 주님 앞에 우리 함께 신나게 우리 박수 치며 나아갑시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 주 예수의 주 예수의 이름 높이 할렐루야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 주 예수의 주 예수의 이름 높이 온 땅을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아멘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우리 마지막으로 힘차게 선포합시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야 주 예수야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야 주 예수야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그 위대한 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모인 이유를 다시 한번 주님 묵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리고 또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그 사실을 우리가 붙잡고 전심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느낌과 감정을 뛰어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들이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올려질 수 있는 그런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더욱 기대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천사 모두 주님께 굴복하네. 사탄은 무너지리 그신 주님의 위엄 앞에 승리하리. 마라나타 오산나 찬송하리. 오시옵소서. 주님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주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했었던 찬양의 가사들을 우리 시간 잠시 한번 묵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어떠한 고백으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갔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받기를 원하셨었던 그 고백들은 과연 오늘 나의 믿음의 온전한 선포로 그렇게 이 예배 가운데 올려졌는지,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고백했었던 그 수많은 찬양의 가사들을 이 시간 잠시 묵상하면서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마음에 따라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 주님을 향한 사랑의 기도로 우리 시간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한 이 모든 찬양의 가사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참된 믿음이요 우리의 신앙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우리가 더욱 마음 다해 고백하여 싸우니,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하고 위대함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서서 하나님 우리의 자아를 이 시간 주님 앞에 점검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끝나는 그 시간까지 또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우리의 삶의 전 존재를 이 시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주의 말씀 앞에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하며 그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 행하실 주님만을 기대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높임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로 우리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오늘 또 귀한 목사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나눠주실 텐데요. 문화행동 아트리의 대표를 맡고 계시고 또 복음기도 동맹에서 또 귀한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김관영 목사님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셔야 되지만 우리 사랑과 또 우리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환영하면서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관영 목사님 오시겠습니다. 너무나 반갑습니다. 네. 별로 안 반가우세요? 네. 제가 머스트 월십의 두 번째 왔습니다. 두 번째 맞죠? 네. 세 번째인가요? 두 번째인가요? 일단 와서 함께 예배할 때마다 이제 저에게 드는 첫 번째 그 생각은 함께 찬양하고 이렇게 예배할 때마다 느껴지는 첫 번째 생각은 그런 생각입니다. 언제쯤 내가 아는 찬양이 나오지? 그게 첫 번째로 딱 드는 생각이에요. 항상 머스트 월시 올 때마다 언제쯤 내가 아는 찬양이 나오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는 찬양 한 곡 나오면 정말 신나게 찬양해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예배에 와서 함께 예배할 때마다 뭐 자주 온 것은 아니지만 느꼈던 생각은 그런 것이었어요. 이게 다 하나님께서 똑같은 빛이지만 모든 식물들의 다른 다양한 식물들이 맺히고 똑같은 빛이지만 프리즘을 통과할 때 다양한 빛깔을 내게 하시는 것처럼 머스트 월십은 머스트 월십의 색깔을 주님이 주셨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색깔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히트하기 어려운 색깔이에요. 대중적이 되긴 참 어려운 팀이다 이 팀은. 왜냐하면 흔히 말하는 그 사비라는 거 있잖아요. 노래 부를 때 보면 막 이렇게 후렴구에서 막 이렇게 흥분하게 만드는 사비, 그 흔히들 사비라 그러는데 그런 게 없어요 찬양에. 밋밋해요. 그러니까 좀 나쁘게 말하면 밋밋해요. 그래서 머스트 월십에서 찬양을 들고 집에 가면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진 않아요. 딱 하나만 기억이 나요. 그것은 뭐냐면 이 찬양 가운데 계신 주님만 기억나요. 근데 유가나 목사님 좀 질서정연하게 생기셨어요. 그렇지만 너무 질서정연하게 생긴 사람은 또 기억이 잘 안 나요. 원래 약간 무질서하게 생긴 사람이 기억이 좀 잘 나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지 요즘은 질서 있게 생긴 사람은 그렇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지는 않습니다. 당시만 좀 잘생겼네. 주님이 참 질서정연하게 창조하셨네. 이런 생각이 볼 때는 들지만 집에 갈 때는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아요. 그런 생각이. 그래서 머스트 월십에 오시는 분들은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 높이고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이는 자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뭐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또 새로운 이름을 허락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머스트 월십이라는 지금까지의 이 이름과 관련지어서 생각해 볼 때 주님께 예배하는 것은 우리에게 옵션을 한 게 아니잖아요.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은 머스트인 것입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일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사실 이 모임에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독특한 분들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왜냐하면 이게 대중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또 뭐 특별하게 무슨 뭐 여기서 소위 말하는 무슨 영적인 사실 영적이라는 말이 굉장히 큰 오해가 있지만 영적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적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진리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영적인 모임이죠 이 모임이. 그렇지만 소위 왜곡된 영적인 그룹들
소위 성령의 막 무슨 성령을 빙자해서 막 뭔가를 나타내려고 하는 이런 그룹들의 그런 찬양 모임들도 꽤 많은데 정말 이 모임은 와보면 그냥 예수님밖에 진리 되신 예수님밖에는 뭐 기억에 남을 게 없는 모임이에요. 그래서 이 모임에 이렇게 꾸준히 오시는 분들은 비록 소수라 할지라도 저는 오늘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아멘이시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이요. 내 이름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자리 그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어떤 그 컨텍스트에서 주어지는 말씀인가 하면 그 맥락은 이 마태복음 18장의 15절부터의 맥락은 뭐냐면 두세 증인의 입을 빌어서 확정 지으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어떤 형제가 죄를 지었는데 말을 잘 듣질 않아요.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충고해도 듣질 않아요. 그럴 때는 그 형제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듣지 않을 때는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야 돼요. 그래서 두세 증인의 입을 빌어서 그 형제가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거짓된 이 진리가 아닌 복음이 아닌 거짓된 것에 빠져든 것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이단이 된 거죠. 그것에 대해서 절대로 뭐 신천지에 빠져놓고는 두세 사람이 찾아가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 신천지가 옳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확정을 짓는 거죠. 이렇게 되면 두세 사람의 증인도 빌어서 말을 듣지 않으면 그때는 공교회, 교회 전체에 말해서 그래서 그 사람을 이방이나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겨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는 말씀의 맥락이 뭐냐 하면 이 judge, 이 심판하는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냐 아니냐를 판가름 짓는 자리에서 주어지는 맥락이에요. 이 맥락이.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런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이 유대의 법에는, 레위기법에는 원래 한 사람의 증언은 효과가 없어요. 적어도 두 사람, 내지는 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만 그게 효과가 있는 증언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두세 사람이 지나서 거기에 한 사람이 더 보태어지면 그 증언은 변개할 수 없는 증언이 돼요. 그게 레위기 법이에요. 여기 주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는 말은 그런 이 재판의 컨텍스트에서 주어진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너희가 옳다라는 것을 주님이 확증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모여있는 분들 예 세상에 뭐 이런저런 찬양 모임들 예배 모임들이 많지만 여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 아니라 무슨 어떤 유명한 어떤 찬양 리더자의 이름 아니고 찬양 팀의 이름 아니고 또 그분들의 어떤 히트송의 이름 아니고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 있다면 그러면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심으로써 마지막 날에 이렇게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옳았다. 너희들의 예배가 진짜였다. 내가 받은 예배는 너희들의 예배다. 이렇게 확증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니었지만 앉아서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이 이 말씀을 저에게 떠올려 주시면서 관영아 여기 적은 무리가 모여있다. 그리고 따라 부르기도 힘든 노래들이다. 그리고 별로 이렇게 마음에 남지도 않는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내가 오직 내 이름 때문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 여기 뭐 밥을 주는 것도 아니고 뭐 이 모임이 끝난 다음에 대단한 무슨 뭐 후속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비 오는 날 이 추적추적 비 오고 이렇게 비가 쏟아지는 이 날에 이 밤에 여기 이렇게 앉아있는 이 사람들 내 이름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다. 그래서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다. 이 예배가 옳았음이 마지막 날에 증거될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그런 마음을 제게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십니다.
이게 진짜 우리가 드려야만 하는 예배예요. 저는 뭐 이 머스 월십이 드리는 이 찬양을 들으면서 그런 마음을 주님 자꾸 주세요. 사실 우리 개혁교회의 전통은 개신교회 원래 전통은요 시편을 찬양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시편 외에는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구약의 유대교가 드렸던 예배를 그리스도인들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 회당 예배를 같이 드렸거든요. 같이 드리다가 회당에서 축출당하면서 우리끼리의 예배로 바뀐 거예요. 근데 유대교와 함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유대교적 예배 흐름이 자연스럽게 우리 예배 흐름이 됐어요. 유대인들의 찬양이 그들의 예배 가운데 시편으로 찬양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시편 찬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편으로만 찬양하다 보니까 이 시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놀라운 예언적 시인데 시편에 예언적 시가 엄청 많잖아요. 이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약의 인용문의 절대 분량이 시편이에요. 시편에서 거의 가져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을 찬송하다 보면 예수님이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시편 찬양을 막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막 떠오르는데 시편은 어찌 됐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 예언적 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1세기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자신의 생명이 된 그 복음이 생명된 사람들인데 맨날 예표적인 찬양만 하니까 이게 마음이 너무 그런 거예요. 아니 실상을 받은 사람이 계속 예표를 붙들고 있으면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편이 너무 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 시고 찬양이긴 하지만 우리는 이미 십자가와 부활을 똑똑히 눈으로 목격하고 보았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못 봤어도 원 증인들을 통해서 생명으로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찬양에 머물 수 없다. 그래서 1세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터져 나오는 찬양이 그리스도 찬송시거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찬송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직접적인 찬양들이 막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러한 것처럼 1세기 교인들 사이에는 아주 유행하는 1세기 교인들 사이에 아주 히트한 그런 그리스도 찬송시들이 여러 편 있거든요. 그중에 아주 히트한 찬송시 중에 찬송시 두 편이 우리가 딱 아는 여기 빌립보서와 골로새서에 들어와 있는 찬송시들이에요. 이건 누구나 읽어도 아는 그 당시 1세기 교인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그리스도 찬송시예요. 이렇게 찬송이 그리스도에 대한 찬송이 1세기 교인들서부터 도저히 그 시편 외에는 찬송을 부르면 안 된다라고 어려서부터 교육받은 유대인들이었는데 그 유대인인 크리스찬들로부터 이 그리스도 찬송시가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2000여 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송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그 어떤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의 분량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높이는 찬양이 2000년 동안 수도 없이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막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찬송은 영원토록 터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찬송 하늘나라 간다고 해서 작곡이 멈추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아마 이제 우리 천국 가보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한 곡 작곡한다는 게 정말 죽을 것처럼 힘든 작업이잖아요. 안 나오는 멜로디를 짜내느라고 얼마나 참 고생들이 많으세요. 네, 천국에 가보시면 터져 나올 겁니다. 그 멜로디가 터져 나올 겁니다. 아마 그냥 거기 그 천사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할렐루야. 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찬양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지 우리는 천국에서 확인하게 될 거예요. 지금 요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찬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천국 가서 매 영원히 찬양한다는 게 어떤 사람 굉장히 걱정되는 일이죠. 우리 안에 주님이 심어놓으신 찬양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찬양의 능력이 얼마나 놀랍고 무궁한지를 우리는 천국에서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 예배 올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노래하는 이 진리의 복음을 정말 노래로 만들어서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 신명기 말씀 여러분 모세 아시죠? 모세.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미션이 뭔지 아세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의 노년에 마지막으로 그를 데려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신명기 28장부터 쭉 읽어보시면 모세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이 뭐냐면 노래를 지으라는 것이었어요. 네가 노래를 지어서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해주는 이 모든 말들을 노래로 다 작곡해가지고 노래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러줘라. 아마 세상에서 지금까지 나와진 노래 중에 가장 긴 노래일 거예요. 가장 긴 노래. 신명기의 후반부에 세 장이 한꺼번에 노래예요. 근데 그 노래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그 이후 몇천 년 동안 신명기 말씀을 까먹지 않게 만드는 놀라운 은혜의 방편이 된 것입니다. 그와 같이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노래로 만드는 이런 주님의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에요. 저는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을 것인가? 머스트 월십에게 주님이 그 일을 맡기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임에 오면 다른 건 몰라도 주님께 찬양을 드리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생명으로 만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이 모임에서 일어나게 하실 주님 확신하고 기대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지금부터가 시작이에요. 제가요, 대학로에서 10년 전에 연극쟁이들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들 전도해서 예배로 오게 해서 그래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님이 저에게 주셔가지고 대학로 기다리는 예배라고 하는 예배를 10년 전에 시작했더랬어요. 대학로 소극장 한 켠을 빌려가지고, 예, 그래서 뭐 돈도 없고 뭐도 없고 뭐 그냥 그 예배 시작할 때 가진 거 하나도 없었어요. 돈 한 푼도 없었고요. 그리고 무슨 장비 이런 보면대 이런 것도 하나도 없었고요. 처음에 예배할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딱 하나 있었다면 저와 함께 대학에서 예배하겠다라고 따라 나선 아주 돈키호테 같은 청년 하나. 네, 그 청년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둘이 가서 마로니에 공원에서 예배드리려고 처음엔 생각하고 그 청년이 저한테 이정선 전도사라는 전도사였는데 저한테 아유 목사님 어떻게 저희 어디서 예배 드려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나도 몰라요. 그냥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이 대학로로 부르셨으니까 어딘가 예배할 장소를 주시겠죠. 하고 기도했어요. 바로 예배 드리기 한 주 전까지만 해도 시작하기 한 주 전까지만 해도 예배 장소도 없었어요. 무슨 뭐 이런 기기 마이크 이런 건 아예 꿈도 못 꿨고 돈 한 푼도 없었어요. 그런데 딱 주님이 주신 그 한 가지 비전만 있었어요. 연극인들을 제자화하라.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라. 그것밖에는. 근데 그 당시에 저도 아직 복음을 생명으로 받기 전이었지만 주님이 그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래서 대학로에 무작정 나갔어요. 그냥 나가면서 마로니에 공원 한켠에서 둘이 예배하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극적으로 소극장 하나를 어떻게 연결시켜 주셔가지고 극장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 놀랍게도 저랑 같이 평상시에 공연 만들었던 후배들이 줄줄이 좀 와 있었어요. 소문을 듣고. 그래서 저는 둘이 예배 드릴 줄 알았는데 첫 예배를 여덟 명이 드렸지 뭐예요. 그래서 예배를 첫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쉬지 않고 그 예배가 10년 동안 계속되게 하셨는데 그냥 기적이죠 뭐. 그런 예배가 10년 동안 된다는 건 기적이에요. 근데 또 비전은 되게 제가 세게 받아가지고 주님이 월요일에도 예배 받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대학로 연극쟁이들이 주일날 공연하고 이러다 보면 거의 주일날 예배 안 드려요. 이것들이. 죄송해요. 거의 안 드리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예배를 하려면 월요일날 공연이었기 때문에 월요일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예배까지 동시에 열었거든요. 네. 주일날은 그래도 은혜 가운데 8명으로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뭐 6명 됐다, 3명 됐다, 2명 됐다, 4명 됐다, 뭐 5명 됐다 들쭉날쭉하면서 계속 예배가 시작이 됐죠. 그렇게 드려졌죠. 월요일 대기예요. 월요일 날 드렸던 대학로 기다린 예배요. 제가 혼자 드린 예배가 거의 한 4개월 혼자 드렸을 거예요. 예배를. 아무도 안 와요. 누가 알아 월요일 예배를. 그렇다고 제가 무슨 뭐 소문을 내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혼자 드리던 월요일 예배. 그 예배에서 주님이 제게 쏟아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그리고 어느 날 그 혼자 드리던 예배, 그날도 전혀 혼자 예배를 드리려고 딱 생각하고 예배 앉아가지고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그 월요일 예배는 민들레 영토에 방한칸을 빌려 드렸거든요. 혼자서 예배 드리고 혼자서 민들레 영토 점심 시켜가지고 혼자 먹고 이렇게 하고 집에 오고 그랬었거든요. 그날도 그렇게 하겠거니 하고서 혼자서 찬송을 뒤적여서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잠에 둘이 후두둑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야 하고 딱 보니까 그 자매가 숭실대 CCM학과 다니는 자매인데 이제 뭐 어떻게든 저랑 어떻게 말씀 듣고 하면서 알게 됐던 자매였어요. 근데 그 자매가 친구를 데리고 그 예배 월요일 예배 기억하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유 이게 웬 은혜냐 하면서 이제 셋이서 예배를 드렸죠.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뭐 저는 강해 설교를 하는 사람이라 그날도 강해 설교 본문이 정해져 있었는데 갑자기 주님이 그냥 복음을 나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같이 나눴죠. 그런데 그 자매가 데려온 그 자매가 엄청 울면서 거기서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영접하고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예배에서. 그리고선 뭐 아, 주님이 참 놀라운 은혜를 주셨구나 하고서 이제 저는 이제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갔는데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그 예배에 데려왔던 그 숭실대 CCM학과 자매가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날 아침에 갑자기 월요 예배에 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님이 주셔가지고 집을 딱 나서는데 갑자기 주님이 제 마음에 너 고등학교 때 그 친구에게 전화해라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전화를 했대요. 근데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에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친구래요. 전화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전화를 했을 뿐이래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너 뭐 어디 지금 어디 있어? 그랬더니 나 대학로에 예배 드리러 가. 그랬더니 이 친구가 예수 안 믿는 친구지만 무슨 야 월요일 날 예배가 다 있냐?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죠 상식적으로. 그랬더니 아 그런 예배가 있어.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나도 가도 돼? 이러더래요. 그럼 가도 되지. 그래가지고 데리고 온 거래요. 근데 주님께서 그와 같이 그 예배에서 역사하셨는데 놀라운 이야기는 그 다음 얘기였어요. 그 자매가 사실 그 월요일 그날이 예배 온 그날이 할머니 어머니가 다 무당인데 그 무당 내려받는 신 내려받는 날이었대요. 그런데 너무 그 신 내려받는 게 자기는 싫은데 이걸 어떻게 떨치고 나갈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용기도 없고 그래서 막 어떻게 하지 그러는데 갑자기 그 친구한테 전화가 온 거래요. 그리고 너 어디가? 하고 물어봤는데 예배 간다는 말에 그냥 자기도 모르게 뛰쳐나온 거래요. 주님께서 그렇게 그 자매 하나를 건지셨어요. 월요 예배 혼자 드렸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자매 하나 건져주신 것만으로도 그 혼자 드린 예배의 의미가 충분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머스트 월십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영화로워지고 그 복음이 노래되어진다면 여러분 여기 이 예배에 와서 단 한 영혼이라도 그 복음이 말하여지는 십자가의 복음이 영화로워지는 찬양을 부르다가 복음을 만나서 뒤집어지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여러분 이 모임은 그걸로 충분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받을 보상을 다 받은 거예요. 아멘이시죠? 저 대학에서 주일 예배 그렇게 드리면서 제가 처음에 2006년 1월에 그 예배를 시작할 때는 사실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예, 복음을 뭐 그냥 머리로만 알지 복음이 제 생명이 되지 못한 채 그 예배가 시작된 거였어요. 그냥 저의 열정으로 주님을 제가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그런데 주님께서 그 예배를 드린 지 1년 만에 저를 복음 앞에 세우시고 2007년 1월에 제가 목회자 복음학교라는 곳에 갔다가 십자가 복음을 생명으로 만나면서 주님이 관영아 네가 네 열심으로 나를 섬기는 너의 삶은 여기서 끝나야 된다. 그 비참한 삶은 여기서 끝나야 된다. 네가 너의 열심으로 나를 섬기는 그 비참한 결국 네가 나를 섬기려 하는 너 중심의 그 섬김 거기서 끝나야 된다. 여기서 그리고 이제부터는 네가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네 안에 생명으로 살아서 내가 너를 통하여 나를 섬기게 하는 네가 주체가 아니라 내가 주체가 되는 그런 참다운 헌신의 삶을 내가 너에게서 시작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네 자아는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네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주님이 그 복음 저에게 생명으로 주실 때 저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했고 그 은혜를 생명으로 받은 후에 제가 우여곡절을 거쳐서 다시 한번 복음을 생명으로 만나는 2008년 12월에 어느 사건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노라. 이 말씀이 저에게 생명으로 다가오던 그날, 이제 그날 이후로 저의 삶은 더 이상은 복음을 타협하거나 왜곡하거나 복음을 완화시키는 이런 따위의 짓은 할 수 없는 존재로 주님이 저를 바꾸셨어요. 그리고 2009년 1월 1일 날, 여기 증인들도 있지만 2009년 1월 1일 그 첫 번째, 2009년 1월의 첫째 주부터 시작해서 변화 없이 그때부터 정말 입만 열면 십자가,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증거하지 않았어요. 나 죽고 예수하는 복음 외에는 다른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만 그 예배, 제가 2008년 12월까지 대학로 기다리는 그 예배가 80명까지 성장을 했어요. 연극쟁이들이 모이는 예배치고는 정말 성공한 예배가 됐죠. 대학로에서 많은 소문이 났고 80명의 연극쟁이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소극장에서.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 예배가 그와 같이 성장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마치 대학로의 예수처럼 알려졌어요. 그런데 2009년 1월 첫 주 예배부터 제가, 저는 더 이상 십자가를 타협하거나 복음을 완화시키는 그런 따위의 짓은 할 수 없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복음 외에는 저에게서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고 십자가 복음만을 외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예배가 너무 재밌고 생기 있고 많은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 줬던 예배인데,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이 거칠고 험한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하니까, 이게 타협 없이 선포되기 시작하니까, 그 주부터 2009년 1월 첫 주부터 10명씩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한 3개월쯤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한 열댓 명 남았어요. 그때 주님이 제 마음에 물어보셨어요. 관영아, 너 이래도 계속 복음이야? 너 이래도 계속 십자가야? 어? 너 이래도 계속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는 너 알지 않을 거야? 주님이 제 마음에 이렇게 물어보시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주님께 이렇게 답변을 드렸어요. 아, 주님 물론이죠. 저는 이제 더 이상 돌아갈 데가 없습니다. 전 배수의 진을 쳤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설 수 없습니다. 제 가족, 아들, 딸 둘, 우리 집사람까지 네 사람 남을 때까지 하겠습니다. 그 네 사람 남겨질 때까지 저는 이 복음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놀라운 일은 그 남겨졌던 열 몇 명이 지금 저희 문화행동 아트리라고 하는 종신선교사들의 극단, 야, 이 극단적인 선교단체라고 불리워지는 팀이죠. 저희가 극단이니까 당연하죠. 근데 이 문화행동 아트리에 이 종신선교사들의 이 알맹이들이 됐어요. 그분들이 정말 저보다 더 미친, 예수님께 더 미친 사람들이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주님이 그 사람들을 딱 이 기본 베이스로 딱 깔아놓으시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거기에 채우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0년 만에 그 예배는 지금 다시 80여 명이 모이는 예배가 됐고, 딱 고인원이에요. 예, 딱 제가 복음을 선포하기 직전에 고인원만큼 지금 그대로 모여요. 80여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됐고, 10년 만에 교회로 창립해서 이제 정말 특수한 교회가 되어서 또 아주 신실한 복음만 전하시는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 저는 선교단체 대표니까 제가 담임 목사가 될 수는 없으니까 그 목회자를 모시고 너무 귀한 교회로 아름답게 믿음의 발걸음 떼가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증인이에요. 제가 복음만 말하면, 복음만 영화롭게 하면 반드시 주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증인이 바로 저입니다. 할렐루야. 머스트 워십은 이제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타협하지 않기로 결정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노래하지 않기로 결정하셨잖아요. 이제부터 보시라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새롭게 써 주실 거예요. 야, 어떻게 찬양 모임이, 어떻게 예배 모임이 이처럼 복음밖에 없는 모임이 있을 수 있을까? 사람 좀 흥분도 시켜주고 재미도 있게 만들어주고 이래야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밖에 없는, 와, 진짜 지독하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아무것도 노래하지 않는 지독한 노래, 지독한 예배 모임.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모임, 그래서 이 모임에 참여한 사람들 전심으로만 참여하면 누구라도 이 예배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십자가의 복음을 생명으로 받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예배 모임으로, 주님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예배 모임을 통하여 큰 영광 받으실 거 저 확신합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렇다면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가장 큰 은혜는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은 높임을 받으셔야 되고 주님은 큰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어야 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이 예배에 올 때마다 우리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변화는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크게 두 가지 변화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화학적 변화죠. 이 화학적 변화는 한마디로 말하면 다시 돌아갈 수 없는 변화입니다. 그렇죠? 화학적 변화가 한번 일어나면 다시 그걸로 못 돌아가는 변화예요. 저의 지금 중3짜리 딸내미가 있는데, 딸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그 5살 때 화상을 입었어요. 전신에 9%니까 거의 10분의 1이 되었어요. 부분 3도였기 때문에 심각한 화상이었어요. 거의 뭐 재생이 어려울 거다 이렇게 뭐 진단을 받을 만큼 심각한 화상이었어요. 정말 주님의 은혜로 지금 그 아이는 무럭무럭 성장에 지장이 있을 거라고들 의사들이 얘기했지만 그 예상을 다 깨고 주님의 은혜로 너무 잘 자라나고 있고, 정말 복음에 붙잡힌 선교사로 이미 들여져가지고 선교사 학교에서 훈련받으면서 잘 자라나고 있는 저희 둘째 딸이 있는데, 그런데 그 아이가 지금도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씻겨주고 또 수영장도 함께 데려가 주고 하면서 늘 봤고, 지금도 이제 옷 갈아입을 때 보기도 하고 얼마 전에도 또 다른 치료가 있나 하고 보기도 했는데, 뭐 지금도 그 화상 부위를 보면 끔찍합니다. 그날의 끔찍했던 일이 지금도 떠오르고, 그 끔찍했던 사고가 사건 그 현장이 제 눈앞에 생생하게 다시 재생이 돼서 우리 딸아이의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그 불로 데워지면 그 이 우리의 피부에 이루어진 이 화학적 변화는 절대로 재생이 불가능합니다. 그냥 그 아이는 그 흉터를 주님이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바꾸실 때까지 그냥 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절대로 변화가 안 되는 흉터예요.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면 옛날로 못 돌아가요. 여러분, 주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잖아요. 포도주로 변화된 그건 다시 물이 못 됩니다. 그런 걸 가리켜서 화학적 변화라고 해요. 물리적 변화는 그것은 이 성격과 성질의 변화가 없이 모양과 양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리적 변화는 사실은 그 원래의 원성질이나 이런 것들은 변화되지 않는 것이죠. 그냥 그것 자체가 좀 더 쉐이핑이 완전해져 가는 거예요. 본질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쉐이핑적인 부분이 이런 물리적인 변화죠. 근데 이것을 영적인 관점에서 말하자면 이 두 가지 변화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화학적 변화란 한마디로 말하면 자아생명으로 살던 우리가, 내 생명, 자기 자신의 생명으로 살던 우리가, 이 죄된 자아의 생명으로 살던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변화, 그 변화가 화학적 변화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된 자아 생명에서 영원히 진실한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거듭남이라고 말을 해요. 중생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흔히 말하는 표현대로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완전한 전환, 내 삶이 통째로 바뀌는 전환이에요.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화학적인 아주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학적인 변화, 옛날로 다시는 못 따라가는 변화, 이제 내 생명, 내 죄된 자아생명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다시는 옛날로 돌아갈 수 없는 변화, 이 생명이 변화되는 거,
이것을 가리켜서 화학적인 변화라고 영적으로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세계 안에서도 물리적인 변화가 있는 것이냐? 있습니다. 거듭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에게는 그 다음부터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더 엄밀하게 말하자면 영원토록 변화되어집니다. 변화가 멈추는 게 아니에요. 영원토록 변화되어집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의 완전한 영광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점점 영원토록 멈추지 않고 변화됩니다. 이것을 물리적 변화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안에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시편 69편 32절의 말씀에 보면 새번역으로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아 그대들의 심장에 생명이 고동칠 것이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아 그대들의 심장에 생명이 고동칠 것이다. 여기 고동친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카야라는 말인데 이 말의 의미를 직역을 하면 live 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표현하자면 이게 중복되는 거죠. 너희들의 생명이 살아 움직일 거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만나면 그 생명으로 만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생명이 살아 움직이게 만들어요 우리를. 그래서 예수님을 더 닮고자 하는 이 영적 갈망을 멈추지 않고 우리 안에 일으킵니다. 고동칩니다 그 생명이. 그래서 주님 닮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거듭난 사람들은요 이따위 말을 들으면 진짜 짜증이 납니다. 야야야 아이고 예수 믿는다고 뭐 이렇게 다 변하는 줄 아냐? 예수 믿어도 그 승질머리 안 변하는 거야. 예수 믿어도 그들은 그런 건 안 변해. 사람은 다 그런 거야. 완전히 변하는 사람이 어딨어? 야 너무 이렇게 자책하지 마. 다 그런 거야. 이런 말이 진짜 위로가 안 돼요.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거듭나기 전에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사람들에게는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신천지적 이건 신천지적 발언이에요. 이런 구원파적인 발언 이런 신천지적인 이 눈속임 이런 것들이 되게 이런 감언이설들이 잘 먹힙니다. 거듭나기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런 말 들으면 위로가 엄청 돼요. 아 그렇구나 맞아 어쩐지 아, 나는 진짜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런 부분이 변하지 않아서 참 걱정했는데 아 그런 거군요. 진짜 위로가 돼요.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들으면 분노가 일어나요.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분노가 일어나요. 뭐요? 지금 당신 복음을 모독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어떤 복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어떤 피값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어떤 생명인데 지금 나야 내 앞에서 지금 그걸 위로랍시고 하고 있어요 지금? 난 당신이 말한 게 나한테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나 이 죄 문제 이 습관적인 이 죄 문제 말입니다 이거. 나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난 못 견딥니다 나.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 예수 생명이에요. 예수 생명이 이런 죄를 가지고 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난 이 죄가 나에게서 끝장날 때까지 난 이 싸움 멈추지 않을 겁니다. 나한테 그런 식으로 위로하지 마세요. 위로 하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화학적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변화된 사람들은 이단에 빠질 리가 없습니다. 확실합니다. 이단에 빠져서 결국 멸망길로 가서 지옥에 간다면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한 번도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진정한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진정한 화학적 변화가 일어난 사람은요 교리를 잘 모르고 신학을 잘 몰라도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고동치기 때문에 진리가 아닌 말 난 잘 지식이 없어도 진리가 아닌 말에 대해서 따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처럼 내 양은 내 음성을 알며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알아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비슷한 흉내를 내도요 아무리 싹꾼 목자가 거짓된 목자 가서 비슷하게 참 목자의 흉내를 아무리 비슷하게 내도 그게 가짜라는 걸 금방 알아요. 절대 속지 않아요.
이단에 빠졌다. 죄송한 얘기지만 이단에 빠졌다는 그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거듭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단에 빠질 수가 없어요. 예수 생명단 사람들은. 조금 헷갈릴 수는 있어요. 듣다가 뭐야? 성경 가지고 막 말하니까 헷갈리긴 한데? 근데 아무리 헷갈려도요. 마음속에서 거부감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네 얘기는 뭐야? 결국은 그렇다면 네 얘기는 날 지금 위로하는 척 말하지만 결국 네가 말하는 핵심은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 이게 뭐야 이게? 그게 무슨 복음이야?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복음은 사람은 할 수 없다.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다. 이거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의 한 국면이긴 맞아요. 우리로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아멘이시죠? 우리로서는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 따위는 없어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맞아요. 하지만 거기서 멈추는 건 절대로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사단의 속삭임이에요. 그 다음 말씀 반드시 따라와야 돼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따라붙지 않으면 그거 복음이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복음이죠. 근데 이 뒤에 말씀이 따라붙지 않으면 복음이 아니라고.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 말씀 따라붙지 않으면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붙여주셨기 때문에 그 여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변화를 통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 이 화학적 변화, 물리적인 변화를 이야기할 때 우리의 지금 현재의 한국교회 상황에서 현재의 이 교회적 상황에서 볼 때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가장 큰 문제는 딱 하나입니다. 이거 정말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되는 얘기예요. 뭐냐 하면 화학적 변화가 일어난 적 없는 사람이 화학적 변화가 일어난 척하거나 일어났다 치고 물리적 변화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를 혼돈시키는 진리를 혼돈시키는 핵심적인 관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 자체는 교리적으로 큰 문제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도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계속 성화되어져야 하고 물론 성화도 그가 이루는 게 아니죠. 주님이 이루어가시는 성화인데 주님이 이루시는 성화가 그에게 계속 일어나야 되고 그가 주님을 점점 닮아지도록 주님이 안에서 역사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는 넘어짐도 있고 쓰러짐도 있고 죄를 다시 짓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그게 결론이 아니라 그는 마침내 그리스도의 완전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여기만 싹 뽑아내서 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죄 짓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자빠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다시 넘어집니다. 연약합니다. 요 말만 싹 뽑아내가지고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의 습관적인 죄를 합리화시키는 사람들 아유 나 예수님 영접했어요. 아유 그거 내 복음 나 다 압니다. 아 그러면 다 알죠. 다 아는데 아이고 성화 있지 않 성화. 내가 아직 성화가 들돼서 그래요. 아 나 운전할 때 막 욕 나옵니다. 욕 막 합니다. 예, 아직 제가 아직 운전할 때는 좀 성화가 덜 돼서 그렇습니다. 예. 아이 저도 잘 우리 자매들 중에 아 저도 모르게 그런 그 생리적인 이런 때가 되면 나도 모르게 예민해지고 욕하게 되고 눈물 흘리고 남의 거 숨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아직 그 부분이 성화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성화를 핑계 삼아서 자신의 습관적인 죄와 연약함을 고스란히 그대로 가지고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죄송한 얘기지만 절대로 화학적 변화가 일어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디도서 1장 말씀 보십시오. 그렇게 속이는 사람들 이 물리적 변화 이 화학적 변화가 없는 물리적 변화만을 주장하는 화학적 변화 그랬다 치고 거듭났다 치고 성화를 얘기하는 이런 이단들이 1세기 교회 때부터 엄청 많았습니다. 엄청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 중에 일부의 무리에 대해서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또 엄청 라이센스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신학 박사이기도 하고 뭐 교리적으로 완벽한 사람이기도 하고 뭐 여기로 표현하자면 유대인이고 어? 뭐 할례를 받았고 그리고 이것저것 율법도 잘 지키고 객관적으로 보면 뭐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에서 거듭나지도 못했는데 성화를 얘기하면서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혼란케 하는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있습니다. 이 디도서에 나타나는 이단도 바로 그런 이단들이었어요. 그런 이단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디도라고 하는 자신의 동역자에게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지침을 주는 성경이 디도서예요. 이 디도서의 말씀에 보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디도서 1장 10절에 보시면 복종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특징입니다. 그들은 아, 나 유대인이야. 아, 나 할례 받은 사람이야. 나 교회에서 직분자야. 이거 왜 이래? 나 신학 공부했어. 나 이런 사람이야. 뭘 네가 나보다 많이 한다고 까불어. 뭐 이런 사람이에요, 주로. 이런 사람들은 주로 복음에 순종을 하지 않아요.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교회의 정당한 이 복음의 권위 앞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복종하지 아니하. 10절에 보면 복종하지 아니하며 이런 사람 특징은 헛된 말을 많이 해요. 헛된 말이 뭐냐면 아주 논리적인 것 같고 학식적인 것 같은데 알맹이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아주 유려해요. 예화도 끝내줘요. 설교의 조직도 너무 잘해요. 모든 게 다 매끈해 보여요. 그런데 생명이 없는 이런 말을 가르쳐 성경은 헛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헛된 말을 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그 헛된 말로 속여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특히 할례를 받은 사람 가운데 이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이 디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경계하고 있는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이 사람들이. 근데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계속되면서 16절에 가면 그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해요. 그들은 16절,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행동으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증하고 완고한 자들이어서 전혀 선한 일을 하지 못합니다. 선한 일은 뭐죠? 선한 일은 고아 도와주고 뭐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 선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냥 눈으로 보이는 선한 일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선한 일은 성경이 말하는 선한 일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이 아가소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하나님의 일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선한 일이에요. 인간이 하는 일은 선한 일이 아니에요. 내가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의 열심으로 자기의를 열심히 세우는 그 모든 일들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힘써 자기의를 세울 뿐이지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선한 일이 될 수 없어요. 악한 일이에요. 그 일이 아무리 겉보기에 선해 보여도 악한 일이에요. 내가 하는 일은 악한 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선한 일입니다. 그 일이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이고 연약해 보여도 내 안에 사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일은 모두 다 그냥 적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떠줘도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선한 일, 그 선한 일을 전혀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얘기 뭐냐면 그들은 거듭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15절에 보면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러나 믿지 않는 더러운 사람에게는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들은 결국 믿는 척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단정을 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학적 변화가 없었는데 있었다 치고 물리적 변화를 핑계 삼아서 자신의 문제를 축소하고 자신을 합리화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한 번도 거듭난 적이 없는 화학적 변화가 일어난 적이 없는 거짓된 무리일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길은 뭘까요? 그 길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거듭나는 것뿐입니다. 거듭남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이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화학적 변화건 물리적 변화건 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현대 교회가 잃어버린 가장 중요한 성경의 진리 그게 바로 거듭남의 진리입니다. 이 거듭남의 진리를
지금 현대 교회는 너무 약화시키고 축소시켜버렸어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만 다녀도 어렸을 때 불렀던 많은 찬송 가운데 거듭남에 대한 찬송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이거 있잖아요. 진정 거듭났나요 예수님 피로. 이 거듭났냐고 물어보는 찬송이 엄청 많았어요, 저 어렸을 때. 그런데 지금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보세요. 거듭남에 대한 찬양, 거듭남에 대한 메시지 거의 못 듣습니다. 거듭남, 이거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왜냐하면 거듭나지 않으면, 거듭남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뭘 다 해도, 그 사람이 뭘 다 해도 그 사람은 가짜이기 때문에, 주님과 관계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고 신학자가 되는 거, 거듭나지 않고 목사가 되는 거, 거듭나지 않고 예배사역자가 되는 거, 거듭나지 않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저것 하는 사람, 제일 위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의 말씀처럼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다.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간다. 응? 근데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할 거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내가 왜 염소입니까? 내가 왜 지옥 가야 됩니까? 주님 왜 나를 모르십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대답도 안 해주시죠. 왜냐하면 이런 말을 안 하세요, 주님이. 왜? 그런 말을 할 가치가 없는 존재들이니까. 그런 말할 가치가 없는 존재들이, 왜? 거듭난 적도 없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얼마든지 기적을 베풀 수 있어요. 가롯 유다요? 여러분들 12사람 파송하고 70사람 파송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가는 곳마다 귀신을 내쫓고 가는 곳마다 병자를 고치고 그런 일을 제자들이 했잖아요. 그중에 한 사람이 가롯 유다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요 얼마든지 기적을 베풀 수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오히려 마지막 때는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의 역사를 교회에 주시는 게 아니라 사단에게 주세요. 그래서 사단의 무리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죽은 사람 살려내고 별짓 다 해요. 여러분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주님 오시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주의하여 들으십시오. 기적의 현장 쫓아다니시면 큰일 납니다. 복음의 현장을 쫓아다니셔야 돼요. 진리의 현장을 따라다니셔야 된다고. 진리가 선포되는 곳에 가셔야 돼요. 아멘이시죠? 기적 따라다니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금가루 날리고 금리빨 만들어주고 이런 데 가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받는 곳에 가십시오. 그분의 십자가의 복음이 영화로워지는 곳만 찾아가십시오. 그게 내 영혼도 살고 남의 영혼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이 화학적 변화, 거듭남,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거듭남의 문제에 대해서는요, 아 나는 거듭났으니까 이제는 뭐 거듭나는 건 나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거듭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거듭나 보면 거듭남보다 중요한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거듭거듭 읽게 돼 있어요. 이게 비밀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이라야 거듭남에 대해서 관심이 생겨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거듭남에 대해서 관심이 안 생겨요.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일수록 요한복음 3장 말씀을 깊이 있게 읽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인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계속 읽게 돼 있고요. 나중에는 이 말씀을 전해야만 영혼들이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읽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3장 말씀이 정말 자신의 평생의 말씀이 되게 돼 있어요. 거듭난 사람에게는.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 그걸로도 금방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떤 자세를 취하는가. 그거 보면 이 사람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듭난 사람이 가장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항상 주의 깊게 보는 말씀, 요한복음 3장 말씀이에요.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3장. 거기 거듭남에 대한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로 친히 너무 놀랍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말씀은 정말 한 구절 한 단어 하나 놓침없이
꼼꼼하게 생명으로 받아야 되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오늘은 그걸 다 하면 아마 밤 12시까지 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집에들 가셔서 또 집에서도 예배하셔야 되니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아주 빠른 템포로 요한복음 3장의 거듭남의 진리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만 몇 가지 이야기하면서 우리 자신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거듭남에 대한 점검은요, 거듭난 사람들이 이 점검 받기를 더 기뻐해요. 왜? 이거보다 중요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행여라도 나의 거듭남에 문제가 있다라고 여겨지면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가 되거든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이거 굉장히 반어적인 얘기인데요.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갖게 됩니다. 그건 확실해요. 구원받은 사람에겐 구원의 확신이 생기게 돼 있는 거예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굉장히 반어적이고 역설적인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구원의 확신은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정말 이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하지만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은 자신을 구원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일수록 이 거듭남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주의를 기울이게 돼 있어요. 자, 요한복음 3장에 가보시면 니고데모라는 사람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이죠? 나이 80 가까운 정말 유대교에서 이런 사람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거룩하고 유대교적 입장에서 보면 완전한 사람이에요. 완전한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 마땅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그래서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공의회에서 공식적으로 그런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존경받아 마땅한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는 말도 보면 이 사람 진짜 존경받을 만한 믿음의 태도까지 가진 사람입니다. 나이 80 먹은 유대의 랍비 중에 랍비인 이 사람이 이제 막 30 먹어서 저 촌뜨기 나사렛 촌동네 아마 예수님이 쓰셨던 아람어는 상당히 거칠고 이 사투리 액센트가 엄청 갈릴리 액센트 엄청 강한 사투리 아람어였을 게 가능성이 확실히 거의 높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이 아따 아따 너희들이 말이다 거듭날라 치면 말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세련된 유대의 아람어의 최정상급 아람어를 구사하는 니고데모가 볼 때는 참말로 거시기 한 거죠. 그런 이 30간 놈은 30년 내내 목수짓만 하다가 이제 막 나타나서 하나님의 일이랍시고 막 하고 있는 이 젊은이가 얼마나 참 가짜인지 않게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와서 하는 태도를 보면 예수님을 알아보는 영적인 안목이 이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몰래 자신의 이 지위와 명성에 함이 갈까 봐 이 겁이 나니까 밤에 몰래 찾아오는 비겁함을 갖고 있지만 그래서 아직도 밤에 속한 사람이지만 그렇지만 니고데모가 갖고 있는 이 태도 자체는 굉장히 존경받을 만한 태도예요. 자신의 기득권과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일단 다 찾아온 거예요. 그것만 봐도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러요. 이건 엄청난 얘기입니다. 이 랍비 중에 랍비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러요. 이제 갓 30 넘어서 거무틱틱하고 아람어 막 촌뜨기 막 완전히 막 이 갈릴리 방언 이거 막 이런 사람에게 와서 랍비님 이거 엄청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예수님이 진짜 이 사람의 태도에 감동에 감동을 받으셨어야 맞는 장면이 이 장면이. 그러면서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이거 보세요. 이거 엄청난 얘기야.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압니다. 여러분 당신은 그냥 인간들 중에 뛰어난 랍비가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랍비입니다. 이거 뭐 이건 다 한 거예요. 인정할 거 다 한 거라고 이 정도면. 응?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리스펙트해? 더 이상 어떻게 존경을 더 표현해? 그런데 예수님께서 3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셔.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예수님이 아멘 아멘 레고 이 진정으로 진정으로 말한다는 거 심각한 얘기 하실 때만 쓰는 표현이죠. 내가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나지 않으면 여기 다시라면 아노텐이라는 헬라어인데 직역을 하면 영어로 from above라는 뜻이에요.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자기에게 칭찬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핵심을 찌르시는 거예요. 야, 그런 소리 필요 없어. 네가 뭐 나에 대해서 인정하고 안 하고, 네가 인정을 하건 안 하건 나는 하나님이야. 네가 인정하고 안 하건 나는 유일한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그리스도야. 네가 그런 나를 인정하고 안 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문제는 너야. 문제는 너라고. 네가 지금 거듭나는 게 문제야 지금. 딴 데 신경 쓰지 마. 오지랖 넓게 이것저것 신경 쓸 때가 아니야. 지금 중요한 건 네가 거듭나는 게 중요한 거야. 너 거듭나지 않으면 너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건 고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어 너는. 이것은 이게 모세에 대한 일종의 컨트라스트예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도 하나님이 느보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가나안 땅을 다 보여주시잖아요. 천리안 딱 주셔가지고 싹 다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 이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갔지만 가나안 땅은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비교예요. 너는 거듭나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건 고사고 넌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어 너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주저리 많이 달고 있는 너에 대한 모든 것들, 네가 산헤드린 의회원이고 네가 존경받는 랍비 중에 랍비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네가 뭐 얼만큼 이 신앙적 경력과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이런 것들이 주렁주렁 너한테 매달려 있는지 모르겠지만 미안하지만 너 소속이 바뀌지 않으면 너의 아래로부터 시작한 땅으로부터 시작한 너의 모든 것들이 죽어버리고 하늘로부터 다시 시작되어지는 소속이 바뀌지 않으면 생명이 바뀌지 않으면 넌 하나님 나라 구경도 못해. 너의 문제는 지금 다른 게 문제가 아니야. 네가 나한테 인정받고 안 받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너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거듭났느냐 하는 거야.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짚어가시자 니고데모가 발끈합니다. 니고데모 정도 되면요 구약의 풍부한 상징과 비유들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렇게 유치한 반응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지금 굉장히 화가 난 것입니다. 지금 이성을 잃기 시작한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는 말,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 구약에도 이미 충분히 있는 말들이에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선지서를 알고 있는 니고데모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별로 새로울 게 있는 말씀은 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이와 같이 구약의 풍부한 상징과 비유를 알고 있는 사람이 이와 같이 되받아친다는 이야기는 이미 이성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짜증 확 난 거예요, 지금. 뭐야, 내가 자기 좀 인정해줬다고 지금 너무 건방 떠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사실 살짝 그냥 올라오고 있는지도 몰라요. 니고데모가 지금 이제 이성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한 번 더 아멘 아멘 레고를 또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여기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말 가지고 많은 이단들이 장난을 쳐요. 물이 또 뭐다 이러면서. 그런데 만약 물이 성령과 별개의 존재의 거듭남의 문제라고 한다면은 8절 말씀이 바뀌어야 돼요. 8절 가보세요. 8절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이때 물이 한번 또 나와야 돼요. 물이 만약에 성령과 별개의 문제라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물이 또 나와야 된다고. 근데 8절에서는 물이 없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거듭남의 핵심은 누가 거듭나게 하시는 거다? 성령이. 아멘.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물과 성령할 때 물은 왜 들어왔을까? 그것은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중요한 프로세스를 예수님이 지적해 주신 거예요. 물이라고 하는 개념은 구약에서 두 가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물은 죽음을 뜻해요. 구약에서 물은 죽음을 뜻해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간 사건을 이스라엘 전체가 사실 세례를 받은 사건으로 말을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을 통과한 것입니다. 물은 죽음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물은 죽음과 동시에 뭘 상징하냐면 purify, 정화를 상징해요. 정결을 상징합니다. 무슨 얘기냐?
주님이 우리에게 이 진리를 물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진정한 거룩과 정결은 어느 때만 가능하다? 죽을 때만. 나 자신을 갈고 닦고 돌을 닦고 이런 거 가지고는 절대 정결해지지 않아요, 인간은. 인간이 죄인이 정결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죽음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는 거룩해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구약의 물이라는 상징이 죽음과 정결 두 가지를 동시에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주님의 말씀의 의미는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물을 통과시키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할 때 반드시 우리는 물을 통과해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죽음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아의 죽음이 확정되지 않고는 거듭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거듭난다는 말은 이제까지 살아왔던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에요. 이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도 좀 닦고 착해지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직분 올라가면서 좀 더 근엄해지고 말의 실수가 좀 없는 사람이 되고 누가 봐도 그냥 삶을 모범적으로 잘 사는 사람이 되는 이런 수준이 거듭나는 게 아니라 거듭난다는 말은 자기로부터 시작된 모든 것이 죽어버리고 예수님께로부터 시작된 완전한 새로운 생명을 받는다는 이 말씀이 바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정 여러분, 하늘 가정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정말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이 거듭남이 나에게 실제가 되신 적이 있으십니까? 놀라운 사실은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세요. 6절,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무슨 얘기죠? 소속은 절대로 뒤섞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육에서 태어나 놓고 난 육에서 태어나서 육을 갖고 있지만 육적인 사람이지만 나는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육에서 난 건 육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육에서 영이 되는 길은 있다 없다? 없다. 오직 영에서 난 것만 영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육에서 난 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육에서 난 거를 끄집고 들어와서 영적인 사람이 되는 이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고 영에서 난 것은 영이기 때문에 땅에서 난 것은 땅이고 하늘에서 난 것은 하늘이기 때문에 하늘과 땅은 섞일 수 없다는 거예요. 영과 육은 섞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육적인 자, 이 지상에 속해 있는 이 땅에서 출발한 나의 모든 것은 죽음으로 쳐넘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안옷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거듭나지 않은 분이 여기 계시다면 오늘 혹은 이 영상을 보는 분들 가운데 아직 자신의 거듭남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는 분이 계시다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거듭나기를 갈망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는 첫 번째 변화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조금도 건질 게 없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앞에서는 무엇 하나도 건질 게 없는 죗덩어리에 불과하다는 사실, 죽음으로 쳐넘겨지는 게 지극히 마땅하다는 이 사실이 마음속에 확증되면 거듭남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확증이 일어나지 않은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것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인정받을 게 없다는 사실, 나의 선하디선한 말, 표정, 아 자매님 안녕하세요, 아 예 그럼요, 네, 아유 주님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저도 옛날에 이거 많이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의 성격에 굉장히 찬사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정말 훌륭하세요, 너무 인격적이세요, 목사님의 말씀 듣고 있으면 너무 행복해져요, 이런 얘기 수도 없이 들었어요. 제가 여전도의 마음 휘어잡기로 유명한 젊은 목사였습니다. 제가 여전도의 헌신예배, 보통 여전도의 헌신예배가 강사가 매번 매년 바뀌잖아요. 헌신예배 때마다 맞죠?
한 여전도의 헌신협회 3년 스트레이트로 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3년 동안 제가 한 여전도의 헌신협회 3년 내내 가면서 갈 때마다 양복 구두 다 바꿔주셨어요. 그 여전도의 분들이. 그런데 여러분 제가 십자가 보험 앞에서 보니까 진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구역질나는 인간이 바로 저더라고요. 그 얼굴을 막 부드럽게 만들고 말을 부드럽게 하면서 아, 안녕하세요. 정말 공기반 뭐 무슨 반처럼 말이죠. 안녕하세요. 네. 아, 교수님. 그러시군요. 이런 나의 모습이 얼마나 구역질나는 땅의 것인지, 얼마나 주님이 보실 때 진짜 가증한 것인지, 정말 주님의 십자가 복음 앞에 섰을 때 저의 실상이 나타나는데 더러워서 볼 수가 없더라고요. 더러워서 구역질나서 나라는 존재 어느 한 구석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더라고요. 머리카락 하나까지 전부 지옥불에 던져넣는 게 당연하더라고요. 얼마나 구역질나는 인간인지. 여러분 이런 나 자신에 대한 처절한 절망과 이 처절한 구역질, 이 처절한 증오 이런 게 일어나지 않았다면 죄송하지만 거듭난 적이 없는 것입니다. 거듭나면 이 증오가 얼마나 심각한 증오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은 이것에 대한 증오가 사라지기는커녕 증상이 점점 심해져서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자기의 옛 자아에 근거한 조그만 습관 하나까지도 얼마나 증오스럽고 얼마나 미운지, 그런 내 모습이 다시 나타나는 게 얼마나 짜증이 나고 얼마나 분노가 일어나는지 주님 앞에 그거 붙잡고 그 문제 붙잡고 정말 주님이 해결해 주실 때까지 부르짖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 그게 거듭남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7절에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영어 성경에 보면 You must born again. You must be born again. 주님께서 너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야만 된다. 여기 must라는 조동사가 쓰여져 있을 만큼 강력한 말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태어나야만 해! 라고 말하는 걸 이상히 여기지 마. 여러분 많은 교회가 지금 여러분 우리 거듭나야만 됩니다 이렇게 말할 때 이상히 여기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지금 시대에. 왜냐하면 저 목사가 왜 저런 말을 하지? 나 영접기도 했는데 나 사형리 아는데 내가 방언도 하는데 나 예언도 했는데 나 환상도 봤는데 왜 저런 말을 해 저 사람? 기억하십시오. 거듭나야만 한다는 말을 이상히 여긴다면 그 사람은 거듭난 적이 없는 거예요. 거듭나야만 한다는 이 주님의 말씀은 이상히 여겨야 될 말씀이 아니라 당연히 여겨야 될 말씀이고 내 전 존재를 열어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멘이시죠? 거듭나지 않으면요 내가 성경의 진리를 A부터 Z까지 꿰뚫고 있어도 주님과 나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주님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이 말씀에는 크게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거듭남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에게 속한 문제가 아니에요. 놀랍게도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문제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말씀 생각나시죠? 그날에 많은 허다한 무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어떻게 찬송합니까?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보좌인 되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영어 성경을 읽으면 belong to God, belong to the Lamb. 우리의 salvation,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 속한 문제가 아니라 구약의 유명한 말 있죠?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라는 고백처럼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건 우리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에게 속한 문제인 줄 알았는데 구원을 받고 보니 구원받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찬송은 구원은 우리에게 속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죽임당하신 어린 양에게 속한 문제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만약 우리에게 속한 문제라면 우리는 절대 구원 못 받아요. 놀랍게도 구원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거듭남은 인간의 노력 따위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다. 구원은, 거듭남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속한 문제다. 하나님이 하셔야만 거듭날 수 있다. 성령이 완전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는 범위가 어디냐면, 그 영역이 어디냐면 거듭남이다. 여러분, 이거 죽었다 깨나 또 인간은 거듭나게 못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66권의 비밀을 기가 막히게 풀어헤치고 여러분들 진짜 완전히 이성을 잃을 정도로 신기하게 성경을 풀고 별짓을 다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제가 진리의 이 말씀을 막 이 시줄과 날줄처럼 꿰뚫어가면서 여러분에게 엄청난 감동을 줘도,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눈물을 한 바가지 흘리고 막 이성을 잃을 만큼 아멘을 크게 하고 별짓을 다 하고 여기서 엄청난 반응을 보여도 미안하지만 성령께서 하시지 않으면 여러분은 절대로 거듭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도 인간을 거듭나게 할 수 없습니다. 거듭남은 오직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지 않으시면 그 어떤 인간도 거듭날 수가 없어요. 성령이 하셔야 돼요. 그게 이 바람 같다는 말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 앞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반응은 그렇지, 맞아, 거듭나는 건 우리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내가 무슨 복음학교를 가고 내가 무슨 뭐 머스트 월십을 가고 내가 뭐 노력을 하고 내가 별짓 다 한다고 거듭나는 건 아니잖아. 아, 그럼 거듭나지 못하는 건 내 책임이 아니네. 하나님 책임이지. 뭐 하나님이 안 하신 거네. 뭐 내가 지옥 간다고 해서 뭐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니구만.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거지. 이런 식의 태도를 취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악마의 자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롯 유다가 정확히 바로 그런 인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겸허해집니다. 맞습니다, 주님. 거듭나는 거 제 힘으로 죽었다 깨나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인간도 나를 거듭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만 나를 거듭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내가 거듭날 때까지 내 안에서 일하여 주십시오. 나는 주님이 나를 거듭나게 하실 때까지는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에게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게로 오는 자 물리치지 아니하리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열릴 것이니. 나에게는 이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저는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실 수 있는 모든 순종을 마다하지 않고 하겠습니다. 주님, 여러분이 거듭남에 대한 화학적 변화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건 중에 하나는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화학적 변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 인류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엄청난 변화를 예고하는 예표적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보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과정에서 필요했던 게 뭐죠? 물이 포도주가 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됐던 게 뭐죠? 예, 뭐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틀린 거예요. 순종이 머스트가 아니에요. 물이 포도주가 된 그 기적의 사건은 사실은 그 종들의, 하인들의 순종이 없어도 될 일이에요. 아니, 그 사람들이 순종을 하고 안 하고 간에 주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무조건 되는 거예요. 아니, 그까진 물 떠오는 게 뭐가 필요해요, 주님께? 예?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신 주님께서 그냥 이거 한 번이시면 얼마든지 물이 찰 수 있어요. 없던 물도 생길 수 있어요. 물을 굳이 떠와야 될 필요가 없어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 여러분 그 기적에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인데요. 그것은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떠다 주어라. 자, 떠서 여기 채워라.
갖다 주어라. 주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지 다른 건 필요하지 않아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화학적 변화에 필요한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으로 이 일을 홀로 행하실 수 있는데 왜 그 하인들에게 물을 떠다 여기다 채워라 그리고 갖다 줘라 이런 식의 명령을 왜 그 하인들에게 하고 그 하인들의 순종을 주님이 받으실까요? 그것은 그 변화와 이 화학적 변화에 그들의 순종이 꼭 필요해서 하신 게 아니에요. 순종이 필요해서 순종이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거기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연회장은 모르지만 하인들은 이 물이 어디서 왔는지 알더라. 주님이 알게 해주시려고 은혜의 자리에 그들의 순종을 끼워주신 거예요. 순종이 필요한 게 아니라 순종을 끼워주신 거라고 주님께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 보고 주님이 기도하라고 얘기하세요. 나로 하여금 쉬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진전되는데 우리의 기도 따위가 필요하겠습니까?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요. 그런데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은혜의 현장에서 우리를 은혜로 끼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무리로 끼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제가 여러 번 설교 때마다 비유하는 것이지만 제 아들 서준이가 지금 고3짜리 선교사 훈련 받고 있는 아들내미가 만 3살, 4살 그때 제가 주전자 들고 물든 주전자 들고 가는데 쪼르륵 달려와서 아빠 도와주겠다고 주전자에 손을 딱 댔어요. 아빠 내가 할 거야. 내가 도와줄 거야 아빠. 그 녀석이 주전자에 손을 딱 대는 순간부터 저는 엄청난 고통을 받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냥 혼자 들고 가면 그냥 들고 가면 되는데 그놈이 손을 댄 바람에 이놈이 잡은 그 앞뒤로 제가 이렇게 잡아야 되고 엉거주춤 뒤에서 그놈을 따라가야 되는 허리 빠지는 줄 알았어요. 아파가지고. 예? 제가 그걸 딱 갖다 놓는 자리에 갖다 놓는 순간 제가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이놈의 시계 너 때문에 괜히 아빠 허리 아프고 진짜 고생만 더 하고 시간만 더 들고 아 이놈의 시계 왜 그랬어? 이렇게 하는 미친 아빠가 있을까요? 미친 아빠죠. 요즘은 가끔 그런 미친 아빠들이 있어요. 큰일이에요 진짜. 인간들이 하나님 떠나니까 정서가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애 낳자마자 갖다 버리고 지 오락 전자오락한다고 애 굶어 죽이고 별 미친 부모들 많은 시대입니다 지금.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 순간에 아빠가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거 딱 놓자마자 그냥 우리 아들 행갈에 쳐주면서 서준아 네가 했어 정말 고맙다 네가 했어. 아빠가 그 아들을 은혜의 자리에 끼워준 거죠. 왜? 영광을 그놈에게 주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고 우리에게 선교의 완성을 명령하시고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은 굳이 우리가 하지 않아도 주님이 다 하실 수 있는 일이지만 주님께서 사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서준이가 저한테 한 것처럼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일이 아니라 다 방해가 되는 일이에요. 머스트 월십이요? 이게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 방해되는 일이에요. 이거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하는 짓거리들은 다 하나님께 방해가 돼요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우리 같은 것들을 은혜로 끼워주시겠다고. 아멘이시죠? 우리의 거듭남에 말이죠. 우리의 순종 따위는 사실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이 거듭남의 역사에 있어서 성령의 완전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이 일에 있어서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거듭났을 때 이 거듭남이 어디로부터 온지를 알게 하시려고 끼워주시는 거예요. 이 거듭남이 나에게서 시작된 거듭남이 아니고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이 하신 거듭남이라는 걸 알게 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깨달음이 있으실 줄 축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므로 거듭남의 믿음이 나에게 부어지려면
내가 2000년 전 갈보리 언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함께 그리스도로 살아난 자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생명으로 받아지는 거듭남이 나에게 일어나려면 반드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순종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거듭날 때까지.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중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요, 교회를 다니고 거듭나기를 바라고 구원받기를 바랐는데 결국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딱 한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거듭날 때까지 구하지 않은 것입니다. 거듭날 때까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남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오늘날 이 천박해져버린 기독교 문화, 설교 20분 넘어가면 짜증나고 설교 20분 넘어가면 견딜 수가 없는 이 천박해진 예배 문화,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리스펙트하고 존중하는 교회인지 아십니까? 예전에 종교개혁 이후부터 일어났던 모든 예배당들을 보세요. 이 설교 강단이요, 예배당의 가장 높은 자리에 정중앙에 딱 솟아 있습니다. 거기 딱 올라가면요, 밑에 청중들이 다 아래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여러분 그게 설교자의 권위를 높인다는 뜻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설교자는 똑같이 죄인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권위를 인정하는 태도로 그렇게 예배당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삶이고 직업이고 무슨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된다고 그러면 거기 모인 청중들은요, 자기의 전부를 들여서 그 말씀 듣는 일에 목숨 걸었어요. 도대체 예배를 몇 분을 드리는지, 도대체 설교를 몇 시간을 하는 건지 도무지 알지 못했다고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시간이 무슨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아, 주님 너무 시간이 오바되시는데요? 이럴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거듭남이 확신되어지게 하실 때까지 십자가의 복음을 들으십시오. 그 순종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 복음학교 한두 번 다녀왔다고 해서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나에게 거듭남이 확실하게 확신되어질 때까지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는 일에 우리의 전부를 걸어야 됩니다. 믿음은 복음을 들음에서 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내가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 결론적으로 어떻게 알게 되는 거냐? 어떻게 알게 되는 것이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디도서로 다시 가볼게요. 디도서 2장 1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 확인할 수 있는 이 말씀의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말씀. 디도서 2장 11절. 먼저 2장 11절 말씀 한 절 먼저 읽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 한 절 시작. 번역으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어떤 은혜요? 어떤 은혜요?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어요. 아멘이시죠? 자,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말은 누구든지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영혼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예정과 관련된 이야기는 또 다른 포커스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또 다른 퍼스펙티브로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일단 이 말씀 자체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열려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나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면, 구원, 쉽게 말하면 구원 받으면 거듭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나에게 보세요. 12절. 그 은혜는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교육해요. 할렐루야. 은혜가 그냥 거저주는 거니까 대나게나 그냥 아유 내가 너 구원의 은혜 받았어. 개판으로 살아도 넌 구원 받은 거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면 그 사람 안에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은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계속 나를 교육해요.
그 은혜가 멈춰있는 은혜가 아니에요. 한 번 부어지는 단회적 은혜가 아니에요. 오늘 유 목사님 읽어주신 말씀처럼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처럼 그 은혜가 나를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은혜가 교육합니다. 우리를 교육해요. 우리의 교사가 돼요. 은혜 자체가. 그리고 그 다음 말씀 경건하지 않음과 속된 정욕을 버리고 자 보세요. 구원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교육해서 경건하지 않음 그리고 속된 정욕 이런 거 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합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은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경건하고 의롭고 신중하게 삽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물으며 산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자기가 땡긴다고 그 길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철저하게 여쭙고 간다는 거예요. 이런 태도가 나에게 있다면 여러분 안에 구원의 은혜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뭔가를 결정할 때 하나님 전혀 고려 대상 아니야. 내가 누구랑 결혼할 때 하나님 고려 여러분 믿음 좋다는 자매 절대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자매가 시집갈 때 누구한테 가는지를 봐야지 알아요. 교회에서 뭐 온갖 봉사를 다하고 목사님 사랑 독차지하고 온갖 교인들에게 정신을 쏙 빼놓을 만큼 믿음 좋은 척을 해도요 마지막에 그 자매가 누구한테 시집가는지 보면 그 자매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금방 알아요. 결국 돈 많은 놈한테 믿지도 않는 놈한테 시집가는 그 자매는 결단코 죄송하지만 거듭난 적이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없는 거예요. 못생기고 능력 없고 돈 없고 너무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 한 분이면 껍벅 죽는 그 사람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셨다라고 그러면 열리를 제쳐놓고 거기에 순종하는 그 남자 그놈에게 시집가는 그녀 아름다운 하나님의 딸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형제님들에게 굉장히 큰 소망이 생기는 말씀이죠. 하나님만 붙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진짜가 와요. 예. 그런데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 가짜가 와요 나한테. 그리고 나도 가짜가 돼요. 자, 그 다음 13절 그래서 우리는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자,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다시 오심 외에는 다른 소망이 생기지 않아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게 자신의 운명이 돼버리고 자신의 소망이 돼버려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일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아멘이시죠? 그날을 앞당기는 자로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14절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 아까 선한 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이런 하나님의 일에 대한 나의 열심이 아닌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에 은혜로 참여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은혜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상황 좀 나빠진다고 예배 참석하는 사람들 좀 적어졌다고 빠져나가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주님이 세우신 자리이기 때문에 한 명이어든 두 명이어든 상관없이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받으실 예배를 기대하면서 주님께만 주목하여 그 자리를 지키는 그 영혼 하나님의 일에 그 선하신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이 된 그 사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행 쫓아다니고 트렌드 쫓아다니고 사람들 많이 모인다면 무조건 그게 좋은 줄 알고 거기 쫓아다니고 이런 영혼 거기에 어떤 말씀이 선포되는지 어떤 진리가 흐르고 있는지도 검증하지 않은 채 그냥 사람 모이면 장땡 사람 모이면 그게 좋은 거 이런 식의 흐름을 가지고 여전히 여기저기 기웃기웃 거리는 사람 죄송하지만 한 번도 구원의 은혜가 임한 적이 없는 아직은 거듭나지 못한 영혼입니다. 거듭난 영혼들에게는 이제 궁금한 게 없어요. 진리의 말씀이 생명된 사람은 더 이상 궁금한 게 없어집니다. 그에게 있어서 유일하게 궁금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주님을 더 알고 싶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갈망은 끊임없이 더해지지만 그러나 무슨 유행으로 뭐 여기서 사람들이 와각되고 저기서 와각되고 이런 거 하나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 정말 주님이 계신가? 어디에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는가? 어디에서 정말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가? 어디서 복음이 영화로워지는가? 그거 외에는 다른 관심 없습니다. 이것이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 기준에 비추어서 내가 화학적 변화가 일어났던 적이 있는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점검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들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아직도 고질적으로 끊지 못하는 죄, 그 죄 앞에만 서면 여지없이 무너져버리는, 그래서 도무지 그 죄 문제가 도무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 중독으로부터 벗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혹시 만약 그런 부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내가 거듭난 자인지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해서 전혀 쓰러지지 않는다, 물론 믿음을 쓰면 전혀 쓰러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증인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기 때문에. 하지만 쓰러졌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 안에 이 죄를 그대로 둔 채로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절박함 가운데 이 죄와의 싸움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매어 달리며 순종하는 이런 순종의 모습이 나타나는 사람이라면 쓰러지는 일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는 거듭난 자입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자는 그것과 싸우려는 의지조차가 생겨나질 않고 그냥 그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은 되게 받지만 그러나 그것과 정면 충돌하여 싸우려고 하는 이런 전쟁에 대한 의지는 절대 생기지 않아요. 거듭난 사람에게는 쓰러지면 또다시 일어나서 십자가로 달려가고 그것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그 죄에서 건져내신 주님이기 때문에 다시 그 죄로 떨어질 수 없는 나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죄에 대해서 승리할 때까지 쉬지 않고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전쟁하는 용사들이 되는 것, 이것이 거듭난 자의 증거입니다. 그건 확실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거듭나면 자신의 육체의 소욕이나 이런 어떤 그런 죄의 이런 부분들이 다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거듭난 자에게도 자신의 육체의 소욕, 죄의 소욕 이런 것들 여전히 주님이 남겨두십니다. 왜냐하면 그걸 가져가지 않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죄의 소욕과 습관을 사라지지 않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것은 주님에 대한 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딱 거듭나는 순간 나의 죄에 대한 소욕, 육체의 본능 이런 게 싹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무도 죄를 안 지켰죠, 그 이후로는. 그러면 그다음부터 이 사람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를 검증할 길이 없어요. 검증할 길이 없어요. 죄 안 지는 로봇이 돼버린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에덴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놓으셨겠어요? 그것은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표현을 남겨두신 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소욕과 죄의 습관들이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이유는 너무 감사하게도 그때마다 죄의 소욕이 올라오고 습관이 올라오려고 할 때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임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혼자 있을 때, 특별히 사람들 있을 때야 거듭난 사람이 사람들 있을 때 함부로 죄 짓습니까? 그건 거듭나기 전에도 그런 짓 잘 안 했는데 혼자 있을 때 슬슬 올라오죠. 그런 이유는 바로 그때 홀로 있는 그 순간에 바로 그때 주님께 엎어지는 기쁨을 맛보게 하려는 것이에요. 주님이 그래서 나 혼자 있으면, 내 방에 혼자 있으면, 컴퓨터 앞에 혼자 앉아 있으면 그 소욕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소욕이 일어날 때, 컴퓨터를 켜고 싶은 소욕이 일어날 때,
그때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눈물로, 예, 주님 이런 나는 죽었습니다. 이런 죄에 넘어지는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 이 죄로부터 나를 건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머스트 월십에 와서 찬양한 것보다 더 간절한 찬양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기쁨을 맛보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부활의 그 순간까지는, 주님의 재림의 그 순간까지는 우리 육체의 연약함을 남겨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죄와의 싸움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제가 함께 사는 공동체 형제 하나가, 함께 훈련받는 형제 하나가 이런 저한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내가 목사님 제 방에 들어갈 때마다, 컴퓨터 앞에 홀로 앉을 때마다 또 넘어지는 저 자신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제 방 없애버리고 컴퓨터 거실로 내놓고 다시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그냥 저는 이제 내 방 없다 하고 집에 갈 때마다 거실에서 자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주님이 제 마음에,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네가 홀로 있을 때, 네 방에 혼자 있을 때, 그럴 때도 이 죄에 승리하기를 바래 라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을 좀 유보하려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저한테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그 형제에게 이렇게 말해줬어요. 아니, 그건 주님의 음성이 아니야. 그건 주님의 음성이 아니야. 물론 내가 홀로 있을 때도 승리하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은 맞아. 하지만 죄와의 싸움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와의 싸움은 말이죠, 내가 죄의 자리에 가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죄와의 싸움을 오해하세요. 죄와의 싸움은 죄의 현장에 가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죄와의 싸움은 죄를 지울 수 있는 가능성들을 나에게서 제거하는 싸움이에요. 절대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요, 죄의 자리에 가서 죄에게 이긴다는 거, 물론 주님이 도와주시면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지만, 죄송한 얘기지만 그렇게 1년, 10년을 이기다가도 10년 만에 자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절대로 죄와의 싸움은 그렇게 수행하는 게 아닙니다. 죄와의 싸움은 내가 죄를 지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계속 제거하는 싸움이에요. 그렇게 다 제거를 해도요, 제가 스마트폰도 가지고 자꾸만 죄를 지었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발로 밟아서 쇠꼬챙이에 문질러서 아이폰을 깨버렸어요. 박살을 내버렸어요. 완전 다 분해가 돼서 다시는 고칠 수 없도록 가루가 될 때까지 제가 빠버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스마트폰과의 죄와의 전쟁이 제가 끝났을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2G 폴더폰으로 바꿨거든요, 옛날 폰으로. 근데 그 2G 폰에도 유혹은 있어요. 갑자기 난데없이 문자들이 날라와요. 지금도 이 2G 폰에는 원래 그런 거 잘 안 보내는데 아직도 그런 업자들이 있더라고. 2G 폰으로도 갑자기 뭔가 수신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게 날라와요. 화질은 스마트폰에 비하면 엄청 떨어지는 화질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죄를 지으려 치면 꼭 화상이 좋은 죄만 짓는 건 아니잖아요. 화질이 좋은 죄만. 여러분, 아랍에 가면 여자들이 전부 다 뒤집어 써가지고 눈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 세계의 남자들은 여자를 보면서 음욕이 안 일어날 것 같으세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분량이, 그 양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눈만 딱, 눈빛만 스쳐도 유혹이 오고요. 까만 옷을 입었는데 그 몸의 윤광만 살짝 바람에 보여도 유혹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죄와 싸우는 방식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으로부터 계속 도망치는 방식으로 싸우셔야 돼요. 그게 요셉의 방식이에요. 죄 지을 수 있는 환경에 계속 싸워, 거기 가서 싸우는 방식으로 우리 못 이깁니다, 여러분. 죽었다 깨나도. 그런 착각을 버리세요, 여러분. 그건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불가능한 얘기니까. 정말 거듭난 사람은 자신의 육체의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하게 돼요.
내가 이 순간만 되면 죄를 짓는구나. 나 이 순간만 되면 쓰러지는구나. 이걸 정확히 알게 된다고 거듭나면. 그래서 그런 환경과 시간 자체를 나에게서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죄와는 그렇게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그 남자친구만 만나면 죄를 지어. 끊어버리셔야 돼요. 그 남자친구를 만나서도 나 죄 안 질 거야. 이렇게 웃기지 마세요. 웃기지 마세요. 열 번 참다가도 결국 죄를 또 짓는다니까. 죄와의 싸움은 그와 같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들을 계속 없애고 거기로부터 도망가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저는 공동체로 살기 때문에 공동체도 유혹이 있지만 혼자 살 때에 비하면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정말 좋은 거예요. 정말 좋은 겁니다. 여러분, 옛날 초대교회는요, 지금 같은 교회 아니었습니다. 옛날 초대교회는 지금 저희가 사는 것 같은 공동체적인 교회였어요. 그래서 누가 어떤 죄에 넘어지고 누가 아직도 연약한지 다 알고 있었어요, 교인들이. 그래서 그 형제의 그 문제를 놓고 함께 집중해서 기도하고 그 형제가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게 하려고 별별 정말 믿음의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그 형제를 도와주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였어요. 그리고 모여 앉으면 서로 죄를 고백했어요. 야고보서 5장 말씀 읽어보세요. 서로 죄를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그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때까지 서로를 도왔어요. 죄 지은 걸 비난하고 이런 게 아니라 죄에서 승리할 때까지 도와줬다고 함께. 그런 능력 있는 교회였어요.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 죄송하지만 그런 능력이 나타납니까? 청년부 회장이라는 것들이, 예배 찬양 인도자라는 것들이, 청년부 예배 끝나면 어디 가는지 아시잖아요. 찬양인도 끝나면 그 교회 자매랑 무슨 짓 하는지 아시잖아요. 복음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전부된 공동체에서 나타납니다. 이 머스트 월십이 저는 그와 같은 복음의 능력이 장악하는 공동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거듭나면 나에게 크게 두 가지 커다란 변화가 나타납니다. 거듭난 자에게 나타나는 큰 두 가지 변화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당연한 얘기지만 생명의 변화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 변화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좀 더 살게는 됐지만 그러나 내가 육체 가운데 좀 더 사는 이 기간의 의미는 또다시 나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과의 연합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은 예수 믿고 거듭난 자가 첫 번째로 나타나는 부인할 수 없는 첫 번째 변화를 말합니다. 그것은 생명의 변화입니다. 생명이 변하는 거예요. 생명이 대체되는 것입니다. 자아 생명은 죽고 예수 생명으로 대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하세요. 같이 축복하세요. 예수 생명으로 대체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내 자아 생명은 끝난 거예요. 이제 내 안에 예수 생명으로 대체가 일어난 겁니다. 더 이상 나는 없어요. 내 안에 주님만 계세요. 생명이 변하는 거예요. 이런 생명이 변한 사람은요, 갈라디아서 2장의 전체적인 맥락처럼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아, 나 예수 믿고 좀 잘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아, 복음 듣고 좀 잘 살아보려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구약의 율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 율법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율법이 있으면 그래도 가이드라인을 잡아주잖아요. 이런 식으로 생명이 변화된 사람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일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게 갈라디아서 2장의 맥락이에요. 율법으로 절대로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은. 왜? 율법 그걸로 나를 지키는 건 복음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능력의 완성이 복음이에요. 다른 게 능력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생명으로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 되셨기 때문에 이 생명의 능력을 믿고 다른 걸로 기웃거리지 않고 계속 복음의 생명력으로만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듭나면 생명이 변합니다. 여러분, 생명이 변하면요, 생명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생명이거든요. 호랑이 새끼 태어나잖아요, 그죠? 우리 집 강아지 새끼 태어나잖아요.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좀 비슷해요. 호랑이 새끼나 강아지 새끼나, 아 물론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지만 멀리서 보면 비슷해요, 그렇죠? 그런데 점점 이것들이 커가면 어떻게 되죠? 호랑이랑 우리 집 강아지는 커가면 커갈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완연하게 달라집니다, 그렇죠? 호랑이 새끼는 확실히 호랑이가 돼요. 강아지 새끼는 새끼는 확실히 개가 돼요. 생명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생명이란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 생명이잖아요. 내가 거듭났잖아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처음에는 잘 몰라요. 처음에 거듭난 직후에는요, 어쩌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내 자아 생명과 예수 생명의 차이를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거듭난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완연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의 생명에서, 그의 언행 심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완연하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시간이 흐를수록 going down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going up이에요.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 되심이 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엎어지고 자빠지고 별짓 때도 결국 이렇게 되는 것 같아도 올라가게 돼 있다고요. 예수 생명이 더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게 거듭난 영혼의 특징이에요.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은 내 안팎에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멈출 수가 없고 막을 수가 없어요. 그 향기가 시간이 흐를수록 내 말에서, 생각에서, 행동에서 점점 더 강렬해지고 진해지게 돼 있어요. 거듭난 사람은 그래서 절대로 이런 신앙의 곡선이 이렇게, 이거 거듭난 거 아니에요. 절대 이런 곡선 그리지 않아요.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올라가요. 물론 조금씩 꺾이기도 하고 평지가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게 거듭난 사람의 신앙의 곡선이에요. 이것만 봐도 여러분들이 거듭난지 안 거듭난지 아실 거예요. 두 번째로 거듭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확실한 변화는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이 돼요.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요. 생명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에게는요,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빌립보서 1장 21절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근데 이 말씀은요, 헬라어 원문으로 읽으면 우리나라 성경이 약간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번역인 이 곡이 있는데, 헬라어 단어로는 굉장히 심플한 말이에요. 이걸 영어로 옮기면 이런 얘기입니다. For to me, 내게는 나에게는 to live, 산다는 게 is Christ, 그리스도다. 나에게 산다는 것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to die, 죽는 게 is gain, 얻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헬라어로 읽으면 내게 산다는 건 그리스도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는 포커스가 조금 달라요. 강조점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나의 생명이 그리스도가 되셨음을 밝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제 생명이 그리스도야. 빌립보서 1장 21절의 말씀은 나에게 산다는 것. 여러분, 옛날 유행가 가사 중에 그런 거 많잖아요. 산다는 건 뭐 이러면서 삶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가요들이 꽤 있죠. 그런 것처럼 나에게 산다는 게 뭐냐, 나에게 내가 살아간다는 그 의미가 뭐냐, 이걸 말하는 게 빌립보서 1장 21절이에요. For to me, to live, 나에게 산다는 건. 그래서 우리 그 찬송이, 그 복음성이 그런 게 있잖아요.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그러니까 사실은 그 말은, 그 가사는 원문대로 번역을 하면 가사를 이렇게 바꿔서 불러야 돼요. 나에게 내 안에 사느니, 그 가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가사예요. 빌립보서 1장 21절을 노래하려고 그러면 가사가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나에게 산다는 건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산다는 것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빌립보서 1장의 맥락을 잘 읽어보시면 바울에게는 자신에게 있어서 산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신의 to live 내게 있어서 full to me 내게는 나에게 있어서 to live 산다는 건 그 다음에 is 점점점 거기 is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주격보호들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산다는 현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내게 산다는 게 뭡니까? 당신에게 산다는 게 뭐예요? 그러면 돈이요 이렇게 말할 사람도 많겠죠. 정직하게 당신에게 산다는 게 뭡니까? 마약이요 여자요 쾌락이요 명예요 장수요 건강이요 뭐 이런 식의 말들을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우리들에게도 산다는 게 여러 가지입니다. 예, 여기 오셔서 셋업해 주고 가신 우리 형님만 생각해봐도 산다는 게 그 형님에게 있어서 산다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아이들인 거죠. 아이들 보러 가셔야 되니까 와이프가 없으니까 아이들이 지금 산다는 것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제게 있어서 지금 저에게 산다는 건 뭐겠어요? 지금 현재 저에게서도 눈앞에 보여진 현실은 빨리 이 설교를 마쳐야 된다는 거예요. 예, 네, 저에게서 지금 산다는 건 설교를 빨리 마쳐야 돼. 이거 너무 늦어지고 있어. 이런 생각이 제 안에 지금 들고 있거든요. 저에게서도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아직도 준비한 내용은 많지만 어쨌든 주님이 마감해 주셔야 돼. 이런 게 지금 저에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현실이 나에게 있어서 산다라고 하는 게 현실적인 게 많아요. 내 몸이 아프면 아픈 게 나에게 산다는 현실이잖아요. 맞죠? 예? 그 다음에 내가 결혼을 앞두고 있으면 결혼이 나에게서 산다는 것의 현실이에요. 산다는 것의 내용이 내 주변에 엄청 많아요. 그게 사는 거예요. 산다는 걸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려워요. 산다는 건 너무 많은 에스펙트를 가지고 있어요. 많은 국면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게 다 산다는 거예요. 그죠? 맞아요. 그리스도인은 현실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현실을 직시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게 있어서 산다는 게 참 여러 가지 국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빌립보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나에게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나에게 산다는 거야. 그리고 이 감옥에서 지금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도 나에게 있어서 산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 그리고 빌립보 교회 너희들도 나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삶의 의미야. 나에게 있어서 산다는 것에 많은 의미들이 있어. 그런데 나에게 있어서 산다는 것이라고 말할 때 그 모든 산다는 내용, 그 모든 산다는 것을 surpassing, 압도하는 그 모든 삶의 현실을 완전히 압도해버리는 현실이 나한테 있어. 내가 아픈 것도 사실이고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 것도 사실이고 내가 지금 판결을 받을 것도 사실이고 나에게 있어서 이런저런 사실들이 많지만 여러 현실의 국면들이 많지만 이 모든 현실들을 압도하고도 남는 완전한 나를 압도한 이 모든 현실을 압도해버리는 현실이 내게 있어. 그 현실이 바로 그리스도야.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나의 압도적인 현실이야. 그래서 누가 나에게 당신에게 산다는 게 뭐요? 라고 물어보면 나 산다는 거 그리스도지.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죽음이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내 육체의 죽음이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현실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 있잖아요. 아, 치과 치료 받아야 돼. 나 내일 뭐 누구 만나야 돼. 나 시집 가야 돼. 나 지금 버스 타고 오늘 집에 가서 밤에 가서 샤워해야 돼. 뭐 TV 드라마 봐야 돼. 뭐 숙제해야 돼. 나 학위 따야 돼. 나 직장 얻어야 돼. 어쩌고 저쩌고 우리 앞에 현실이 너무 많아요. 죄송한데요. 얼마 전에 저희 문화행동 아트리에 첫 작품 두 작품 조명 감독했던 아주 젊디 젊은 형제죠. 공연계에서 조명 디자이너로 아주 유명했던 조명 감독입니다. 제가 정말 아꼈던 친구예요. 그 친구가요. 얼마 전에 졸음운전해가지고
새벽에 그냥 화물차 밑으로 차가 들어가 버렸어요. 추돌을 한 거예요. 추돌을. 죽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장례식 현장에 가장 먼저 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저희 문화행동 아트리에 옛날 초창기 쌤훈련 일기를 받았던 자매인데 그 자매와 함께 저 아래쪽 지방에서 사고가 났는데 이제 서울로 올라왔어요. 시신이 올라온 시신을 확인할 수 있는 특권이 저에게 주어져서 그 아내인 자매와 함께 내려가서 사랑하는 동생의 얼굴을 봤어요. 거기 누워있는 그 동생은 더 이상 다른 현실이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되게 중요해 보이는 것들, 지금 우리에게 굉장히 소소한 중요한 것들이라고 여겨지는 것들, 학교, 직장, 결혼, 뭐 이것 저것 저것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 우리의 현실들, 죄송하지만 죽은 자에게는 더 이상 아무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죽어서 내가 무슨 차 타지? 죽어서 내가 어떤 집에 살지? 죽어서 어떤 직장을 갖지? 죄송하지만 죽음 앞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현실은 이 땅 가운데 죄송하지만 하나도 없어요.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죽게 된다면 이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받아서 내가 결국 사형에 처해진다면, 내가 죽게 된다면 그건 나에게 gain, 얻는 것이다. 뭘 얻는다는 말입니까? 간단합니다. 나의 압도적인 현실이신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현실이 나의 육체의 죽음 앞에서 의미를 잃어버리고 싹 사라질 그때에 놀랍게도 나의 압도적인 현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빌립보서 1장 21절의 고백입니다. 나에게 산다는 건 그리스도니 죽는 것 유익하다. 거듭난 자에게는 산다는 것의 의미가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현실을 무시한다는 사람, 무시하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현실 무시하고 산에 처박혀서 주님 다시 오세요, 이런 재림, 잘못된 재림파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다미성교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현실, 제가 지금 설교를 빨리 끝내야 되는 것도 현실 맞아요. 그거 틀린 거 아니에요. 저에게서 지금 현실이에요. 저희 여주까지 또 가야 되거든요. 우리 쌤 훈련생들 내일 새벽부터 또 훈련 받아야 되거든요. 현실이에요. 그게 현실이 아닌 게 아니에요. 현실을 무시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현실을 다 직시하는 거예요. 하지만 놀라운 건 그런저런 현실들이 내 눈앞에 있지만, 그러나 지금 나에게 이 모든 상황을 압도하고도 남는 현실은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에서 그분이 존귀함을 받으신 것 외에는 나에게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죽든지 살든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죽든지 살든지 이제도 전에와 같이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받으시는 거, 그게 내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자의 변화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거듭나면 생명이 바뀝니다. 거듭나면 생활이 바뀝니다. 압도적인 현실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나에게 아무리 산적한 일정이 있고 수많은 뭐가 있어도 내 마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 하나, 관영아 나 너 만나고 싶어, 나 너랑 얘기하고 싶어, 이 말씀 한마디 나에게 감동 딱 주시면 사역이고 뭐고 그 자리에서 내려놓고 바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압도적인 현실인 사람은 화장실에서든 어디서든 주님이 마음 부어주시면 바로 주님 만나러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압도적인 현실이 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삶의 특징들이죠. 그래서 그냥 다 사람들 모여있는데 다 잔치하는데 주님이 부어주신 그 마음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혼자 골방에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 다 친구들끼리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고 난리 치는데 그 시끄러운 노래방 한 그 한복판에서 주님의 그 마음 받아서
조용히 슬쩍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하고 쓱 나가서 그 시끄러운 노래방의 자리에서 쓱 미끄러지듯이 나가서 slip away 해서 그래서 화장실 한켠에 들어가서 눈물 흘리며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들. 어떤 상황, 어떤 현실 앞에서도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압도적인 현실이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머스트의 가족 여러분, 또 이 자리에 오신 모든 하늘 가족 여러분, 내가 진정으로 거듭난 자인지, 나에게 사는 분이 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인지, 나의 생활이 압도적인 생활이 예수 그리스도이신지 오늘 이 밤에 우리 함께 주님 앞에서 점검해 보십시다. 만약 아니라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선하십니다. 아니라면 오늘 이 밤을 넘기지 마시고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주님 나를 거듭나게 하십시오. 나에게 생명 되십시오. 나에게 내 압도적인 현실이 되어주십시오. 이와 같이 전심으로 나아가는 자 주님이 결코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내가 눈치를 채전 못하던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이 머스트 월십을 통해서 이러한 진정한 거듭남의 참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생명들이 속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주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 들은 바 말씀에 근거해서 나를 살펴보니 나 복음은 들었는데 나에게 거듭난 자에게서 나타나는 이 변화가 이 생명의 변화가 이 생활의 변화가 나에게 아직은 실제가 아닌 것 같다. 여러분 물론 내가 평가하는 나와 주님이 평가하는 나는 다릅니다. 나에게 일어난 변화가 아무리 미미해도 나는 그 변화가 너무 미미해서 변하지 않은 것 같고 주님 앞에 답답하고 울부짖을 수밖에 없고 주님 나 진짜 거듭난 거 맞아요? 주님 나 진짜 예수님이 내 생명 되신 거 맞아요? 예수님이 나의 압도적인 현실이 되신 거 맞아요? 근데 나 왜 이래요 주님? 근데 나 왜 이래요? 여러분 이렇게 답답한 분들 혹시 여기 계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답답함은 주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절대로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에요. 거듭나면 그 답답함이 시작돼요. 미칠 것 같아요. 견딜 수가 없어요. 주님 나 이렇게는 못 살아요 주님. 주님 나 여기서 멈출 수는 없어요 주님. 주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서 멈출 수 있어요 주님. 그럴 수 없어요 주님. 이 정도 수준에서 나 멈출 수 없어요 주님. 이 정도 주님 아는 것에서 나 만족할 수 없어요 주님. 이 정도 주님 사랑하는 기쁨에서 만족할 수 없어요 주님. 이런 답답함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두려워하셔야 되는 분들은 그 답답함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 답답함이 없는 분들 정말 그건 위험한 것입니다. 그 답답함이 우리에게 없다면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고 이 생명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는 일에 자신의 남은 삶을 다 걸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다른 거 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 듣고 거듭나는 그 일에 내 전부를 걸어야 될 때에 놓여 계신 거예요. 그분은. 다른 거 다 그만두세요. 직장 그만두세요. 그거 죽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결혼 뒤로 늦추세요.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만약 거듭나지 않았다면 이 답답함이 내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더욱 알고자 하는 더욱 그분만을 사랑하고자 하는 이 갈망이 나에게서 없다면 여러분 지금 나는 지금 큰일 난 겁니다. 여러분 큰일 난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건 나에게 아무것도 없어요. 빨리 당장 모든 걸 그만두고 정말 이 생명의 복음을 듣는 일에 나의 전부를 거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이 나에게 마지막 밤일 수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로 나아오너라. 네가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그리고 네 안에 내가 산다는 사실을, 내가 너의 압도적인 삶이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 믿음으로 선포하고 받아들여라. 그리고 그것이 너에게 실제가 되어지기를 나에게 구해라. 내가 응답하겠다. 선하신 주님이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무엇이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나의 죄된 실상 고스란히 고백하면서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내 생명을 바꿔주십시오. 나의 생활을 바꿔주십시오. 나의 압도적인 현실이 되어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간절하게 정말 우리의 전부신 주님께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무엇을 주저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 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만약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무언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약하더라도 여러분이 강하면 그것으로 우리는 기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완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고린도후서 13장의 말씀에 언제든지 저희가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믿음 안에 있는 자인지 스스로 시험하는 지혜를 주시고 스스로 검증하는 겸손함을 주셔서 내가 너희에게 거듭나야만 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주님 앞에 언제든지 나를 드러내놓고 예 주님 나를 해부해 주십시오. 예 주님 나를 검증해 주십시오. 주님 예 주님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지 아닌지 주님 테스트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겸손하게 이와 같이 내 전부를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주님 배없는 그날까지 이 겸손함과 겸비함이 우리에게서 사라지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헛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는 일에, 기적이 나타나는 일에, 예언과 방언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신가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압도적인 현실이신가 아닌가, 하나님 이 분명한 복음의 기준으로 나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주님 앞에 다른 헛된 것들로 나를 포장하는 그런 엉뚱한 짓거리 멈추고 이 복음의 칼 앞에 온전하게 내 전부를 내어놓는 지혜를, 그 믿음의 결단을 우리에게 날마다 순간마다 허락해 주시옵소서. 대충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주님 그랬다 치고 가지 않겠습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죽을 뻔한 비참한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언제든지 우리를 검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것이 될 때까지 쉬지 말고 우리 가운데서 일하여 주옵소서. 머스트 월십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의 전부를 건 주님의 용사들입니다. 주님 이들을 통해서 복음을 영화롭게 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이 거듭남의 복음이 찬양 가운데 심령을 꿰뚫고 들어가는, 그래서 십자가 앞에 엎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하는 주님의 놀라운 찬양의 능력을, 이 복음의 능력을 이들의 모든 일에, 삶에 가득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모임에 함께한 귀한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는 그날까지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진정한 변화와 참된 변화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완연해져서 누가 봐도 나의 언행심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누가 봐도 나의 압도적인 현실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는, 하나님 이런 놀라운 믿음의 여정이 우리 가운데 더욱 확실해져 가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해 주옵소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에서 경험으로 나아가거나 믿음에서 통박으로 나아가거나 믿음에서 사람으로 나아가거나 믿음에서 기적으로 나아가는 엉뚱한 짓거리 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에서
믿음으로만 나아가는 복음이 전부된 사람들로 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 남은 시간 동안도 주님의 이름만 높이겠습니다. 우리의 전부이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압도적인 현실 대신 우리 그리스도 이름만을 우리가 더 높이며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또한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며 또 나의 삶이 더욱더 주님 앞에 헌신된 삶이 되기를 우리 함께 결단하고 또 그렇게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며 이 시간 함께 찬양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못 박힌 내 영혼 이제 더 이상 십자가 떠나지 않으리 믿음과 행함 하나가 되어서 살아계신 나의 주님 삶으로 보이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못 박힌 내 영혼 이제 더 이상 십자가 떠나지 않으리 믿음과 행함 하나가 되어서 살아계신 나의 주님 삶으로 보이리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리 나의 미래도 걱정치 않으리 사나 죽으나 내 영혼 주의 것 오직 주님만 응하소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나 내 삶 모두 주의 기쁨이 되리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나 내 삶 모두 주의 기쁨이 되리 주의 복음을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하고 모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의 예배가 시간에 종속되지 않고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재촉하지 않고 그렇게 우리가 기꺼이 우리가 기쁨으로 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허락하신 주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 주님 우리가 이 들은 말씀바대로 오늘 이 시간 지금부터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수많은 삶의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이걸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단순히 우리에게 어떤 관념이나 지식이 아니라 단순히 그냥 우리의 한마디 말이라도 함께 믿음의 동역자라고 불리우는 이들 속에서 우리가 말할 때에도 허탄한 농담 짓거리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언어를 선택하고 서로를 업신여기고 서로를 장난치면서 그렇게 우리가 복음 앞에 섰다라는 그런 부끄러운 고백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말 한마디 우리 행동 하나하나 우리의 생각 하나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입증하는 태도라는 것을 주님 앞에 결단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 속에 우리가 말씀 속에 기억했던 것처럼 모든 삶의 순간이 주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더욱더 죄로부터 멀리하는 것을 선택하며 우리의 거듭남을 주님 앞에 입증하며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를 도와주실 주님 앞에 주여 크게 외치고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린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 연약함을 합리화하며 우리가 마땅히 살아내야 될 그 삶을 살아가지 않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더 이상 남아있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매 순간순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 선택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을 선택하게 해주시고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이 이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에게 이롭다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도 배설물로 기꺼이 여길 수 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내가 과연 거듭났는가 이 질문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다른 누군가를 향해 우리의 화살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진정 주님 안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하나님 이 문제 앞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그렇게 오늘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욱더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머스트 워십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아뜰이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오늘 이 자리에 속한 모든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 김관영 목사님 나와주셔서 우리 축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려고 우리의 압도적인 삶이 되어주시려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유일한 삶이 되어주시려고 십자가에서 기꺼이 자신의 모든 생명과 삶을 쏟아부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전부 이상인 그 아들을 기꺼이 기쁨으로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영원히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무궁하신 사랑과 오늘도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날카롭고 분명한 현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것이 너무나도 놀라운 진정한 교통의 내용과 생명이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오늘 너는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기꺼이 내 자신을 완전히 내어놓고
주님께서 진단하시고 점검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나의 모든 것을 결정지으셔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그리고 그 구원의 삶을 주님과 함께 더욱 누려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머스월십의 모든 가족들과 이 자리에 참여한 주님의 권속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